영안 장로교회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새로운 일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영안 장로교회 양병희 목사의 서약을 시작으로 안수와 가운 차기식, 악수례, 취임 기도, 공포 등 장로 20명과 안수집사 51명, 권사 182명 등 253명의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